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서큘레이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대우 벽걸이 서큘레이터입니다. 벽걸이형 서큘레이터로 리모컨으로 작동 가능하고 디자인 깔끔하며 작동소음 조용한 편입니다. 4위는 테르톤 타워형 에어 서큘레이터입니다. 공업용 서큘레이터로 공장이나 축사용으로 좋고 바람 매우 강력하며 작동법 간단합니다. 3위는 쿨린 무선 무드 등 서큘레이터입니다. 23년 5월 출시 신제품으로 무선 사용 가능하고 LED 등 있어서 활용도 높은 제품입니다. 2위는 스테나 저소음 서큘레이터입니다. 저소음 서큘레이터로 이중 날개로 바람 멀리 가고 작동법 간단하며 높이 조절 자유도 높습니다. 1위는 신일 에어 서큘레이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서큘레이터로 신일 제품으로 내구성 우수하고 BLDC 모터로 조용하고 리모컨 작동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